안녕하세요, 미신의 왕구입니다. 여러분, 이번 영상의 주제는요, 이런 관상은 가급적 조심하는 게 좋다, 친해질수록 운이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영상이 되겠습니다. 이번 영상은요, 절대 관상으로 사람을 판단하라, 멀리하라 그런 말이 아니고요, 만약에 좀 찝찝한 관계가 있다, 이 사람을 손절해야 되나, 이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런 사람이 있는데, 만약에 그런 사람에 한해서 이런 관상이라 그러면 그래도 조금은 더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, 그런 관점에서 만들어진 영상이기 때문에 너그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일단 습관적으로 인상을 좀 찌푸리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. 본인 스스로라든지 아니면 주변 사람이라든지 그런 행동은 운이 떨어지는데 바로 직격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웃는 상은 되지 못하더라도 인상은 쓰지 않는 것이 운의 개운에 도움이 된다 할 수 있고요. 첫 번째 조심해야 되고 멀리해야 되는 관상은 귀가 너무 뾰족하게 생긴 그런 관상이 되겠습니다. 이 귀에도요, 윗부분은 천, 중간 부분은 인, 아랫부분은 지라 그래서 이 천인지 세 부위가 다 뾰족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. 딱 봤을 때 귀가 얼핏 봤을 때는 좀 삼각형 모양을 보이기도 하고요. 맨 위쪽이 뾰족하단 말은 하늘에서 그 사람에게는 기회를 잘 안 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, 이쪽 부분 있잖아요, 중간 부분, 이쪽 부분이 만약에 많이 뾰족한 분들은 인이라 그래서 스스로가 인생의 팔자를 망치는 경우를 할 수 있고, 마지막으로 수주라고 하는데 귀에 귓볼 있잖아요, 귓볼. 귓볼이 만약에 너무 메마르고 삼각형처럼 생긴 귀망인데 살도 없고 튼튼하지 않는 그런 귀를 가진 분들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쉽게 포기할 수 있고 주변 사람들의 운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관상 중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좀 조심하면 좋고요. 다음은 산근에, 이런 식으로 산근이 코가 시작된 이쪽 부분입니다. 여기에 가루줄이 심하게 있으면서 다크서클이 딱 두 군데가 굉장히 심하고 초췌해 보이는 그런 관상이 되겠는데, 다크서클이 정말 심한 부위는요, 여기 눈 밑과 그리고 여기 광대 보시면 광대 옆쪽 바로 이쪽이네, 이쪽에. 이쪽 부분이 약간 좀 그늘지면서 다크서클이 너무 심해 보이는 그런 경우, 이것은 관상의 기색과도 연관이 되어 있지만 말씀드리면 너무 길기 때문에 어쨌든 산근에 줄이 심하게 있는데 이 눈 밑과 이쪽 광대 쪽에 푸른빛이 많이 감도는 그런 경우 주변에 있으면 운이 많이 하락된다 말씀드릴 수 있고, 조금 생각이 음란한 분들이 많으십니다. 다음은 코가 너무 한쪽으로 휘었는데 그에 비해서 입술이 복강구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입술이 좀 뒤집힘만 있잖아요, 밑으로 웃는 듯한 거꾸로 웃는 듯한 그런 입술인데 추가로 이 모든 게 세트입니다. 입술이 너무 검푸르거나 딱 보더라도 조금 푸르거나 좀 보랏빛을 띈 듯한 조금 검은빛을 띠는 그런 입술을 가진 분이 있잖아요. 만약에 입술이 더욱더 두툼하면 더 안 좋겠죠. 어쨌든 정리해보면 코가 휘었고 그에 비해서 입술이 검푸르면서 입술 반대로 배가 뒤집힌 듯한 이런 모양은요, 어떤 일을 하더라도 성취가 약할 수 있고 사람이 음란한 분들이 좀 많으시면 결과물에 불만 불평을 가지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주변 사람에게도 딱히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관상이 할 수 있고, 마지막으로는 그 사람의 행동을 살펴야 되는데 눈빛이 좀 흐리멍텅하거나 사람의 속을 알기 어려운 그런 눈빛을 하거나 웃는 것이 좀 소름 끼치게 좀 기분 나쁜 그런 분 있잖아요. 그런 분이 만약에 내 주위에 있는데 이 사람 때문에 뭔가 기분이 나쁘다, 이 사람과 있으면 뭔가 좀 답답하다 그런 생각이 든다면 과감하게 관계를 정리한 것도 하나의 관상을 활용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. 재미삼아 봐주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미신왕국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